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우리가? 네. 향기가 달라요, 여기. 그래서 말인데 커피 한잔 할래요? 저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닌데. 저 또 왜 이렇게 튕기는 거야? No. 없던 연애 감정도 살아날 것 같은 강릉의 봄바다. 아이 뭐 슬퍼 슬프기 뭐 어? 아니 연애 세포가 살아 있어 그래도. 걱정 따위 잠시 접어두고 동해의 기운에 흠뻑 취해 봅니다. 아 좋다. 야 근데 여기 예술이다 진짜.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어 있는 오죽헌입니다. 검은 대나무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곳은 신사임당과 아들 율곡이이가 태어난 곳으로 조선 중기 목조주택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강릉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토셰프와 소진이 나란히 함께 거닐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맞으며 도착한 곳은 초당동에 위치한 허균 헌안설원 생가터입니다. 조선의 여류시인으로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헌안설원. 그녀는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북적북적한 강릉 시내를 조금 벗어나면 한적한 산자락 아래 커피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로 채워진 전시관에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세계 각국에서 공수한 원두는 물론 초창기 커피를 볶던 기계와 커피를 갈던 그라인더 그리고 커피를 내려 먹던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직접 커피나무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커피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직접 수확해 원두로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예향의 고장인 동시에 심사임당과 허균, 헌안설원 등 역사적인 위인을 여럿 배출한 일출의 고장 강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강릉에는 어떤 알토란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방방곡곡 아라리가 났네.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